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시기에 치과 가서 마스크 벗고 입을 한참 벌리면서 진료받기 굉장히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저희 글리스터 제품을 가지고 덴탈 구강 케어를 정확하게 잘할수 있다면 치과는 그냥 1년에 한 번이나 1년 6개월에 한번 정도 이렇게 검진하러 가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중요성을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의 중요성은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은 치아가 망가지거나 문제가 됐을 때첫 번째로 잇몸 질환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턱관절의 장애를 굉장히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턱관절 장애가 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들 되시겠지만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요통이나 어깨결림 이거는 좀 치아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최 마지막 골격이 턱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를 입으셨을 때 목의 근육이라든지 등뼈를 받치고 있는 척추의 근육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요통이나 어깨 결림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럴 경우에 턱관절을 좀 고치고 나면 요통이나 어깨 결림이 많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치아가 부실하기 때문에 치아가 좀 많이 망가졌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꼭꼭 씹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위장 장애를 많이 일으키실 수도 있겠죠. 그러고 섬유질이 풍부한 질긴 음식이라든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잘 씹지 못하기 때문에 변비 또한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치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치아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구조는 절단을 해서 치아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맨 위에가 이제 법랑질이라고 해서 모자를 씌워놓은 것 같은 제일 바깥쪽의 부분이고요. 분홍 색깔로 보여지는 부분이 잇몸, 치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치아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치조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대표적인 구강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충치인데, 충치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잇몸 찌꺼기에 있는 당성분 때문에 당성분과 우리 입안에 있는 세균이 합쳐져서 산을 발생해요. 그래서 치아를 녹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조건은 당성분을 줄이고 칼슘이나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치예요. 잇몸 질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풍치는 이랑 잇몸 사이에 있는 또 찌꺼기와 세균이 만났을 때 플라그를 형성하고, 이 플라그가 쌓이고 쌓이면 치석으로 바뀌는데, 이 치석은 잇몸을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렇게 돼서 치아가 흔들리는 그런 상태까지 갈수 있고, 세 번째는 구치도 구강 질환의 하나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치아에 파노라마 사진을 한장 갖고 왔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충치도 없고 잇몸 질환도 없는 굉장히 건강한 치아라고 보시면 충치는 어떤 걸까요? 제가 좀 표현 이제 잘 보이실 수 있게 빨간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에 보시면 치아 사이에 약간 검정 부분이 보이시는 게 충치에 의해서 치아가 망가져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저렇게 검정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고요. 위에 화살표를 보시면 저렇게 치아 사이가 썩었을 때 신경까지 침범을 해서 신경치료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치석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치주질환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시면 플라그가 쌓이고 쌓여서 치아에 이제 입 안에 볼이 생겼다 이렇게 해서 치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치석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고드름처럼 계속 뿌리 끝까지 내려가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치과 가서 스케일링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이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 이 정도로 이 환자처럼 치석이 많은 경우는 이걸 제거하고 나면 굉장히 시리고
입안에서 피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생기기 전에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시는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치석들을 제거하지 않고 잇몸 질환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을 경우에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에 파란 색깔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 환자분이 있어야 되는 치 있어야 되는 뼈라고 보시면,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저 파란색 부분까지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다 망가져서 치주 질환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러면서 빨간 부분에 남아 있는 부분에 지금 뼈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경우 저맨 끝에 치아는 아마 많이 흔들리시고 뽑으셔야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치주 질환의 원인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이제 잘못된 양치 습관 때문인 거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치주 질환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영양 상태가 좀안 좋을 경우에도 치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고요. 임신을 했을 때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임신성 치은염이 오는데, 이때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출산 후에도 치주 질환이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교합 또는 이제 흡연에 의해서 이렇게 치주 질환의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은 충치를 갖고 있고, 충치 3명 중 1명은 20세 미만입니다. 치아 진료비 역시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식생활이 달라지고 치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기본에 충실한 본질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이 글리스터 치약처럼요. One and only 글리스터. 하루 세번 꼬박꼬박 양치만 하면 충분할까요? 횟수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닦는 것. 글리스터는 3단계의 바른 덴탈 케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스텝 1. 치아 표면 케어. 글리스터만의 르미낙트 테크놀로지로 닦으면서 관리하는 치아 표면 케어. 글리스터라면 이 모든 본질 케어가 가능합니다. 스텝 2. 치간 케어. 치아의 40%는 칫솔이 잘 닿지 않으니까 작은 틈새까지 놓치지 않는 치아 케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스텝 3. 구강 케어. 마지막 걱정까지 헹궈주고 상쾌함과 자신감을 채워주는 구강 케어로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 한번 글리스터를 써본 사람들은 왜 계속 글리스터를 고집할까요? 글리스터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퀄리티 컨트롤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ISO에서 인증받은 연구실에서 아메이만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완성되는 글리스터. 이런 까다로운 관리 덕분에 우리는 이 완성도 높은 품질과 효능, 그 상쾌함과 개운함을 처음 짰을 때부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50년을 넘어선 덴탈 케어 브랜드. 세계 55개국에서 1시간마다 약 5,198개씩 팔리고, 대한민국 5가구 중한 가구가 사용하는 대한민국 탑5 브랜드 글리스터. 50년의 사랑이 곧 글리스터의 가치입니다. Be bright, be brilliant. 글리스터. 네. 이렇게 오랄 케어라고 해서 저희는 정말 글리스터 제품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글리스터 치약이 필요하고요. 치아 세정을 위해서는 글리스터 칫솔, 그리고 구강 청결을 위해서는 마우스워시액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치 예방을 위해서는 마우스 스프레이가 이렇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글리스터 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치약인데요. 첫 번째로 깨끗하게 세정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주질환의 원인인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커피나 차, 그리고 담배로부터 착색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데, 제가 치과에 있을 때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담배에 의해서 니코틴 착색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1년에 두세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저희 글리스터 치약을 권했고, 지금도 그분들이 꾸준히 애용하고 있고, 정말 제가 글리스터 치약으로 바꾸신 다음에 스케일링하러 오셨을 때 이 착색이 정말 현격하게 주는 걸 목격할 수 있었고요.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분들도 커피나 차, 특히 홍차에 이렇게 착색이 굉장히 많이 돼서, 그런 분들로 이제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이 저희 글리스터 치약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로 치아 광택이라든지, 여섯 번째 표백성 없는 세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젊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미백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백을 한다는 거는 표백을 한다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고, 치아에 부식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 글리스터 치약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상쾌하게 닦이는 그런 느낌까지 있는데, 치약의 첫 번째로 자일로 덴토라는 저희 연마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저희 아메이 연마제는 되게 고르고 미세하면서 입자가 굉장히 작은 반면에, 타사 연마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불규칙하면서 입자가 굉장히 거친데, 이제 TV 방송 프로에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어요. 연마제가 왜 고온 연마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고온 연마제를 사용했을 때 저 부분이 이제 소뼈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연마제가 약한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에, 아까 보여드렸던 타사 치약 같은 경우에 심하게 이렇게 깎여나가는 경우를 목격하는데, 치약은 어떻게 따지면 치아가 이제 올라오면서부터 저희가 죽는 그날까지 하루에 세 번 정도 사용하는 건데, 연마제가 거칠고 저렇게 뾰족뾰족하다면 마지막 사진처럼 치아가 저렇게 갈려나가는 그런 경우를 목격할 수도 있고요. 정말 치과에 저렇게 치아가 너무 많이 갈려져 나가고 패여서 오시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마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불소예요. 불소는 대부분의 치약에서 이제 함유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불소 같은 경우는 진짜 프리미엄급으로 불소가 950ppm 정도로 되어 있는 진짜 프리미엄급인데, 불소가 하는 역할이 첫째가 충치 예방이고, 둘째가 충치 진행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아까 범랑질, 에나멜층이 손상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소까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고, 어떤 불소가 들어있고 얼만큼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불소가 들어있다고 해서 다 좋은 불소는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소 때문에 실은 아메이에서 끝까지 고집하는 게 이 트위스트 캡이잖아요. 저희 치약을 처음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치약은 좋은데 되게 불편하다고, 돌려서 이게 쓰고 다시 돌려서 끼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저런 원터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불소가 산소를 만나서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트위스트 캡을 이용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다 사진을 못 넣었는데,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디자인으로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치약의 뚜껑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디자인이에요. 저희는 주입구가 한 5mm로 되어 있는데, 타사 제품 같은 경우는 다 8m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짜서 양치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많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고요. 제가 치약은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나라에 한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치약을 쓴다고 치면, 칫솔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칫솔은 그냥 아무거나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칫솔은
진짜 특허받은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저 헤드 부분이 슬림한 칫솔모로 되어 있어서 어금니 구석, 사랑니 있는 데까지 굉장히 잘 닦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독자적인 칫솔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올라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골짜기처럼 내려가 있는데, 그게 치아에 이제 모양을 따서 어디 부분이든지 잘 세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독자적인 디자인을 했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유연한 칫솔목을 가지고 있는 게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글리감이 굉장히 좋게 디자인되어 있기도 하고, 미끄럼 방지 되는 그런 손잡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특허받은 칫솔이라고 보시면, 칫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칫솔모라고 보시면 돼요. 칫솔모를 현미경으로 확대해 봤을 때, 이렇게 저희 글리스터 칫솔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균일하면서 치아에 자극 없이 세정을 할수 있다면, 타사 칫솔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분도 많고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아를 닦을 때 치아에 아까 연마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마제 때문에 치아가 좀 손상을 입듯이 이 칫솔모 때문에도 손상을 많이 입는 것을 볼수 있고요. 아까 제가 칫솔의 유연성 때문에 실은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고 잇몸 케어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칫솔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칫솔을 얼만큼 유연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데요. 헤드 부분이 바디 부분에 닿을 정도까지 이렇게 꺾어도 이게 부러지거나 이렇지 않고 다시 유연하게 돌아와서 칫솔 양치를 할수 있는 칫솔이고요. 이 유연성이 왜 중요하냐면, 양치를 할때 아까 플라그는 어디에 생긴다고 그랬죠? 잇몸하고 치아 사이 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양치를 하실 때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약간 치아와 잇몸 경계선을 넘어서서 잇몸 쪽 있는 데까지 잘 닦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렇게 유연하지 않는다면 치아의 그 단단함과 잇몸의 단단함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라 했죠?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아가 칫솔로 이제 잇몸까지 닦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양치를 좀 치아에서 잇몸까지 오버해서 닦고, 그러고도 치주 질환에 이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잇몸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은데, 저희 칫솔로도 잇몸 마사지 충분히 가능하신 게, 치아를 잇몸에 자극을 주는 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제 그 자극을 통해서 뼈가 더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양치는 양치대로 따로 하시고, 저희 칫솔로 잇몸을 살살살살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전체적으로 닦아주면 치주 질환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치가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글리스터 치실로 치아와 치아 사이를 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치아는 치아 사이가 겹쳐있기 때문에 치아 사이를 세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잇몸 질환에도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거나 플라그 때문에 잇몸 질환이 있는 것처럼 치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치실 사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치실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치실을 이렇게 사시고, 대부분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너무 짧게 잘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치실을 어느 정도까지 자르는 게 좋으냐면, 40에서 한 60cm 정도 이렇게 자르시고요. 그리고 양쪽 중지에 이렇게 치실을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감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아가 하나에서 하나 반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남겨놓고,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치와 치아 사이에 톱질을 하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C자 모양을 해서,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앞에 있는 어금니에 뒤쪽 면을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싸서 위아래로 몇번 이렇게 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다시 뒤쪽으로 C자를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플라그 예방뿐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세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치실 사용으로 저희가 다 마무리됐다면 가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마우스워시액이 있는데, 저희 마우스워시액은
CPC를 함유하고 있어서 순하지만 살균력이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치실까지 사용했지만 플라그 제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가글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 이 마우스 워시액이 좋은 이유는 곤혹축이라 저희가 이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세 번째는 소독이나 살균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요즘같이 황사가 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을 좀 지켜야 될 때, 가글액을 수시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고, 잇몸 상처라든지, 구내염 있을 때 치과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치과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글액을 처방해주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잇몸 상처에도 굉장히 탁월하게 도움이 되는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아침에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각자 입맛에 맞게, 가글액을 다 이렇게 농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 맨 끝에 보면 저희 초등학교 막내, 죄송합니다. 막내의 가글액인데, 뭐냐면 엄마들이 가글액 사용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어린이용 전용 가글액을 많이들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는 이한 가지로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제가 데모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메이 퀸에다가 맨 위에 있는 거는 초록 색깔로 마우스 워시액, 저희 워시액을 넣은 거고요. 밑에 파란 색깔은 타사, 가글액. 그리고 옆에는 어떤 거냐면, 탄산 음료를 해서 이렇게 수분을 날리게 좀 이렇게 끓였어요. 그랬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났냐면, 마우스 워시액은 그대로, 저희 그대로, 원액이 그대로 있다면, 탄산 음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고 나면 조청처럼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남는 게 어떤 원리냐면, 조청처럼 남는다는 거는 당 성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탄산음료에 설탕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타사, 가글액이,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당 성분이 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은, 충치를 일으키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저희 마우스 워시액으로 했을 경우에 당 성분 없이 가글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우스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요즘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니까 내 입냄새 내가 죽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멘톨 성분으로 들어있어서 강력하게 입냄새를 제거해주고 당 성분이 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청량하게 안전하게 마우스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260회 정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살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응급처치용으로도 굉장히 좋은데 저희 그룹은 영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은 왜 자기 몸을 도화지 삼아서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낙서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닦아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마우스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칙칙 뿌리면, 이게 다, 뭐, 이제 녹듯이 분해되면서 물티슈 한 장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클리스터 제품으로 마우스 이제 구강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제가 치과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제 가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약국 가서 인땡땡 이거 사 먹으면 효과 있냐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성분이 어떤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효과 없으니까 그거 드실 바에는 그냥 소고기 사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공부하면서 치아에 관련돼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몇 개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이 코큐텐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치아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뼈이기 때문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성분을 하고 있는 제품인 칼맥D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포를 계속 재생하고 만들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파이토 프로틴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 콜라겐이라고 하죠. SH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먹는 콜라겐을 먹었을 때 굉장히 치과 도움에 많이 된 뉴트리라이트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뉴트리라이트 제품과